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위시리스트에서 화물 영상을 여러분께 꼭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품 한 가지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봄 하면은 물욕이 이제 막 스멀스멀 이렇게 터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가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얼른 더워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주 똥줄 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는 스무드 무드 제품입니다. 제가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윈드스토퍼 제품이고요.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지난번에는 9차 리오더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다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10차 리오더까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보시면 컬러가 은은한 베이지 컬러에 블랙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무난하게 입기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소재가 생각보다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 딱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요. 이 제품은 옷 부분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사선 디테일이 하나 더 들어가서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디테일은 보기 드문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감 보시면 다른 윈드스토퍼와 다르게 크롭 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님이나 롱스커트랑 같이 매치하기 좋은 기장감인 것 같아요. 저는 에토스 스커트랑 함께 코디를 해보았고요. 블루 컬러 운동화랑 토트백으로 같이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반바지랑 함께 매치해주려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하고 이번 주 내내 이 제품만 주구장창 입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라서 무조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두 번째는 스무드무드 윈드스토퍼와 함께 코디한 에토스 스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패키징도 꼼꼼하게 온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안에 스펀지 같은 게 같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자국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해서 왔더라고요. 이 스커트는 정말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쇼룸 가서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온 제품입니다. 컬러는 딱 보시면 크림 컬러이고요. 블랙 컬러까지 해서 두 가지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크림 컬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은 포켓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윗부분부터 셔링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지점부터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 유니크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켓은 실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포켓이에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제 키 기준으로 무릎 밑까지 오는 기장감인데요. 플리츠 스커트나 롱 스커트 잘못 입으면은 되게 종아리 알이 되게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저한테 딱 좋았던 기장감이었던 것 같아요. 소재감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고시감 있는 소재감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속치마까지 같이 달려 있어서 한여름까지는 조금 입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지랑 레이어드해서 입어줘도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유용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쇼룸에서 스커트랑 같이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함께 데리고 온 랩 블라우스입니다. 이 블라우스 목 부분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트랩을 두르는 느낌으로 입는 블라우스입니다. 랩 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뭔가 되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뒷부분은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면은 스카프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해서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소매 부분도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블라우스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허리 부분 보시면 얇은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묶어도 되고 뒤로 묶어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이거 소재감 보시면 약간 신축성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또 소재감이 탄탄해서 좀 지금부터 더 더워지기 전에 더 부지런하게 입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아코크 브랜드의 랩 스커트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스커트인지 앞치마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번 SS 시즌에 워낙 레이어드룩이 많이 보여서 그런지 이런 랩 스커트가 눈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뭔가 심심한 룩에 더 완성도를 입혀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숏한 기장이랑 롱한 기장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의 스커트를 각각 또는 같이 착용할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소재감도 워낙 얇고 시원한 느낌이라서 되게 은은한 컬러 배색이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끈 부분을 조절해서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묶어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코디해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레더 자켓이랑 화이트 데님 그리고 랩 스커트 요 두 가지를 함께 매치해서 쿨하면서도 시크한 봄 코디를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또는 이렇게 화이트 자켓이랑도 매치하면 또 고급스러운 룩이 완성이 됩니다. 따로 코디를 해본다면 이렇게 화이트 블라우스에다가 요 긴 기장에 요 블루 컬러가 섞인 그레이 컬러 요 스커트랑 함께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켓에 더 매치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올 봄 여름에는 조금 다르게 코디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요 랩 스커트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라고의 하프 자켓입니다. 보통 봄하면 트렌치코트를 많이 입잖아요. 기존에 트렌치코트가 있으신 분들은 요 유라고의 하프 자켓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부분이나 소매 부분에 이렇게 페이크 레더 소재로 되어 있는 디자인의 자켓이에요. 그래서 빈티지한 이런 크랙감이 느껴져서 더 매력적인 자켓이고요. 단추 부분도 이렇게 짙은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서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밑부분에는 이렇게 히든 포켓으로 되어 있고 안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머니가 달려있네요. 기장감은 힙을 덮지 않은 기장으로 되어 있고 스커트나 데님에도 매치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레더 스커트랑 입어주었고 미디 부츠를 함께 신어주어 여성스럽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빅백까지. 대학생분들도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짠! 다음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르 917 브랜드의 플리츠 슬리브 탑입니다. 이 제품은 작년에도 나온 제품인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다시 리오더된 제품이에요. 벌써부터 다들 여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컬러는 이렇게 라이트 베이지 컬러로 봄, 여름에 입기에 되게 화사한 컬러고요. 저는 36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플리츠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핏되는 스타일의 탑이고요. 통기성도 있고 이렇게 신축성도 있어서 입기에 편한 제품입니다. 이 플리츠 소재가 정말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 되게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모델 컷처럼 세트로 입어도 너무 예쁜데 저는 이렇게 화이트 스커트랑 벨트랑 함께 스타일링해서 편안하고 미니멀한 룩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품이 리오드가 많이 돼서 르 917 제품을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도 계속 눈팅하게 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브오브 브랜드의 셔츠 자켓입니다. 이거 컬러는 크림 컬러입니다. 제가 또 아이보리나 이런 크림 컬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컬러가 딱 쿨톤, 웜톤 상관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재가 정말 얇거든요. 봄뿐만 아니라 여름에 실내에서도 걸치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넥 라인과 소매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셔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자켓 핏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프 부분은 좀 풍성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레글런 소매로 되어 있어서 여성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자켓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올 화이트로 깔끔하게 미니멀 룩으로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바지에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원피스나 스커트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 입으면 또 셔츠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아우터 느낌과 셔츠 느낌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허리 부분 디테일도 보시면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브오브 제품도 이번에 봄신상 예쁜 제품들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가방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자마자 이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드메이커 브랜드의 마리 숄더백이고요. 이게 컬러가 진짜 보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뭔가 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지금 조명이 어두워서 색깔이 잘 안 비치는데 요런 컬러거든요. 약간 프렌치시크 무드도 느껴지고 이게 스트랩도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 있어서 어깨에 매기 좋은 길이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는 이렇게 드메이커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흐물흐물 처지는 쉐입이 되게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포켓이 들어있고 입구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여닫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뭔가 되게 심플한데 계속 메고 싶어지는 그런 디자인의 가방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책 한 권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아이패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하울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쇼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브이로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